어딘지 아시나요? 170 포트폴리오 보통가요? 포트폴리오. 자,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 일단은 여기서 이제 정리해야 되는 주제는 포트폴리오의 개념. 뜻은 뭔가? 항상 이제 뜻을 먼저 하잖아요. 뜻은 분산 투자죠. 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이게 이제 왜 많지 않은가 하면은 일단 계산 문제 어려운 거 제껴버리잖아요. 포트폴리오에서 계산 문제 어려운 거 제껴버리면 할 게 별로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어렵지 않거든. 개념 분산 투자인데 그걸 통해서 얻으려는 효과는 뭐예요? 위험을 왜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는 이유가 분산 투자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죠. 그럼 이제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갈라지는 거죠. 줄일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줄일 수 없는 위험이 있죠. 줄일 수 있는 위험은 줄일 수 없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고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죠. 자, 이런 식으로 스토리처럼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스토리처럼 왜 하니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모든 위험 다 줄일 수 있냐? 그렇지 않다. 이 위험을 줄인 거예요. 이 위험. 그러면은 이 위험을 다 줄일 수 있느냐? 될 수 있으면 많이 줄이는 게 좋은데 다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다 줄이는 건 힘드는데 가능한 한 많이 줄일 수 있는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는 두 개 투자안만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구성자산수를 가능한 한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 여기 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 변동 방향이 어떻게요? 이렇게 변동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하는, 지금 하나의 스토리잖아요. 계속 이 스토리.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이게 또 스토리가 이제 갈라 나오는 거예요.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관 계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반대인지 같은 방향인지 요걸 따진단 말이에요. 상관계수라는 거는 두 변수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상관관계.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학생들 보면은 영어 성적하고 수학 성적하고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학생들 점수를 이렇게 내 보면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대체로 영어 잘하는 애들이 수학도 대체로 성적 좋은 애들은 이쪽이 높죠. 대체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은 하나 뚝 이런 애도 있기는 해요. 그죠? 이런 애는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 못하는 애. 이런 애는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 못하는 애. 가끔가다 이런 애들이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대체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양의 상관관계라 그래요. 양. 수학이 성적이 좋을수록 도 좋다 이런 식으로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양의 상관관계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 게 있어요. 밀집도가 높으면 얘보다는 더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다 그러겠죠. 이 강할수록 상관계수가 1에 가까워. 양의 1. 그럼 이렇게 약할수록 0.8, 0.7 이러다가 이게 거의 1의 형태로 가버리면은 상관계수가 0이 돼버려요. 0. 그러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상관계수가 음이 돼, 음. 이러면 이제 여기 이제 체육 해놓고요. 여기 수학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운동은 잘하는데 수학은 못하는 거고 이쪽은 수학은 잘하는데 운동 못하는 거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음의 상관관계죠. 근데 음의 상관관계도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밀집도가. 높아 이렇게. 그는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거예요. 마이너스 1에 가깝다가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면 완전히 직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이런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대체로는 양인데 어쩌다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적은 거고요. 이때 예외가 없어요. 그죠? 자, 이걸 이제 숫자로 나타낸 개념이 바로 상관계수예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갖는데 마이너스 1일 때가 가장 효과가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1일 때는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똑같은 거예요. 상관계수가 1이라는 얘기는 얘가 요만큼 올라가면 쟤도 똑같이 그만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개 투자안을 놓고 봤는데 하나가 수익률이 올라가면 똑같이 수익률이 올라가고 하나가 떨어지면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개 투자안이 아니라 하나의 투자안인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상관계수가 1보다 작으면 효과는 있어요. 예,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0일 때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효과 사실은 높은 거예요. 예, 그리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럴 때는 가장 높아서 비체계적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바꿀 수 있어요. 0으로. 이게 이제 가장 효과가 높을 때죠.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단락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약간 이제 난이도는 높은데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은 괜찮을 그런 내용인데 여기가 이제 수익을 나타내고요. 여기가 위험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투자 안들끼리 이렇게도 섞어보고 저렇게도 섞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섞어봐서 이제 포트폴리오도 뭐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포트폴리오도 수익률 계산할 수 있죠. 포트폴리오도 위험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그 앞에서 우리 기대 수익률 계산한 거 했잖아요. 그 176쪽에도 있고 그 앞에도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그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은 184쪽에 가보세요.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위험 구하는 거 184쪽에 이제 6번도 있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186쪽에 또 나와요. 186쪽에 7번, 8번, 9번, 10번 많죠. 그죠? 지금 이런 표의 형태로 나온 문제가 포트폴리오에 많아요. 근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풀 문제다, 제껴야 될 문제다.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 186쪽에 있는 6쪽, 7쪽에 네 문제나 있고요. 그다음에 184쪽에 한 문제 있는데 표가 모두 다섯 개죠. 이 다섯 개 중에 버려야 될 문제가 뭘까요? 예? 6번 버려야 되는 거고요. 10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전에 이런 형태로 나오면은 제끼는 거다. 이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 버려야 되는 거예요? 6번과 10번은 지문마다 묶고 있죠. 지문마다. 지문마다 묶고 있는 거는 해설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186쪽에 그 7번, 8번, 9번은 어떻습니까? 문제지가 없으십니까? 혹시 문제집이 없으십니까? 아, 있으세요. 그 186쪽에 7번, 8번, 9번은 형태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딱 그냥 숫자만 달랑 나와 있죠. 요거는 딱 그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미리 나왔으니까 또 뒤에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몇 페이지를 보시는가 하면은 그 220 몇 페이지군요. 221 222, 223 여기도 지금 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죠? 220, 222, 223 표 6개가 있죠 모두. 자, 표가 6개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버려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220쪽에 15번 버리는 거요. 다음에 222쪽에 16, 17 버리는 거요. 근데 18, 19 이런 형태는 푸는 거요. 이런 거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거예요. 15번 같은 거는 어렵죠. 그런 거는 15회 문제 그런 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랑 숫자만 계산하고 딱 나 끝나는 거 있죠. 근데 뭐 지문마다 계산을 해야 되는 이런 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26쪽에 가서 보십시오. 226쪽에서도 표는 그 박스는 딱 한 개밖에 없는데 밑에 지문들이 다 보세요. 지문마다 뭐를 계산해야 되죠. 아, 이거는 제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아니 근데
근데 연습은 해야 돼요. 실전에 나오면 제끼란 얘기고, 실전에 나오면 제끼란 얘기죠. 연습은 해야 돼. 왜냐하면은, 자, 20번 보세요. 그 226쪽에 20번 보시면, 그게 종합반응률은, 1번 종합반응률은 10%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위에 질문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질문. 다음 자료를 보고 종합반응률을 계산하여라. 이렇게. 그럼 그 밑에 1, 2, 3, 4, 5가 뭐만 나오는 거예요? 숫자만 나오는 거죠. 그런 거를 훈련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계산 문제 다섯 개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계산 문제 다섯 개나 똑같은 게 1, 2, 3, 4, 5 다섯 개를 해야 되니까. 근데 다음 자료를 보고 종합반응률을 계산하면 요거는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종합반응률 공식만 알면 되잖아요. 종합반응률은 몇 분의 뭐예요?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그럼 그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거는 주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에서 주는 겁니다. 예, 그저 주는 거니까 그럼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21번 같이 이렇게 20번 21 이런 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끼는 거다. 이게 이제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미리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예,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가시고요.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자, 그래서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려운 거예요. 근데 184쪽에 예, 6번 문제는 이제 풀어는 드리지만 실전에 나오면은 제끼는 거고요. 예, 다음에 이제 186쪽에도 보시면 7번, 8번, 9번은 푼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을 보면은 반반이 많이 나오거든요. 7번 문제에 괄호 끝에 이제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문제를 먼저 파악. 그 괄호 속에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각각 50%임 이렇게 돼 있죠. 다음에 9번 문제도 보세요. 그 괄호 속에 A 비중은 A 부동산 50% B 부동산 50%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는 굉장히 쉬워요. 반반인 거는. 그리고 그 다만 8번 문제는 아니에요. 8번 문제는 40% 60% 줬죠. 요거는 약간 이제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반반인 거는 쉬워요. 다시 184쪽에 가보세요. 거기서도 호황불황해서 그 밑에 확률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확률이 반반으로 나와 있죠. 확률이 반반으로 나와 있는 건 쉽다고요. 그 호황불황 바로 밑에 그죠? 이런 이제 수익률 계산하는 건데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수익률을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요거는 각 자산에 각 개별 자산이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한 후에 뭘 또 해야 돼요? 가중 평균 하는 거요. 근데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요거 계산할 때. 요거도 가중 평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가중 평균 하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가중 평균을 여러 번 하는 거. 여러 번. 근데 확률이 반반일 때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6번 문제는 지금 확률이 반반 나오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는 16%고 6%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B는 12이고 4잖아요. 그 다음에 8이고 2잖아요. 반반일 때는 한 가운데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어도 되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나와요. 몇 프로? 11%, 이거는 8%, 이거는 5%죠. 이렇게 기대 수익률 금방 나와요. 되셨죠? 예, 그 다음에 반반일 때는 위험 요것도 쉬워요. 표준편차 반반일 때는 문제에서 표준편차를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표준편차가 반반일 때는 쉽다라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제끼는 게 있었거든요. 어떤 걸 제끼는 거였죠? 176쪽에 7번 문제에 분산 계산하는 거 제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분산이나 표준편차 계산하여라 하면 제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확률이 반반이 아니에요. 7번은 176쪽에 7번은 확률이 반반이 아니죠. 30% 40% 30% 세 가지 경우죠. 우리는 이런 거는 분산이든 표준편차든 제끼는 거예요. 근데 확률이 반반일 때는 표준편차가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거리가 여기는 5잖아요 여기는 4 이게 바로 표준편차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요거는 평균 기대 수익률이고요. 기대 수익률이고. 됐죠? 그럼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자, 이거 일단 6번은 남겨놓고 7번 가보세요. 7번 가보시면은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각각 어떻게 돼 있어요? 6% 4% 8% 4% 10%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이 체험이 뭐라고요? 6% 4% 8% 4% 10% 2% 이게 반반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간단해. 이게 몇 프로? 5% 여기는 6% 여기는 6% 근데 비중이 여기는 20%인가요? 여기는 30% 여기는 이 퍼센트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걸 가정평균하는 이렇게 이렇게 반반이니까 금방 숫자가 나올 거고 곱하면은 0.2 곱하기 5%는 1%가 나올 거고 여기는 1.8% 나올 거고 여기는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면 5.8% 나오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만 계산하는 문제는 안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특히 반반은 쉽다만 특히 반반은. 그러니까 9번도 마찬가지 지금. 거기는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반반으로 했죠. 9번 문제는. A 부동산 50%, B 부동산 50% 했잖아요. 그러니까 A와 B를 반반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A와 B의 한가운데 값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럼 A와 B의 한가운데 값이 불황일 때는 15가 되는 거고 15% 호황일 때는 5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와 50%를 왼쪽의 확률로 가중평균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번은 확률이 반반이 아니죠. 이럴 때는 할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손발이 고생해야 돼요. 어떻게 손발이 고생해야 돼요? 상가는 상가대로 확률을 계산해야 되고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그 확률 40% 60%를 적용해서 계산해야 되죠. 그리고 난 후에 자산 비중을 또 가중치로 사용해서 해야 되죠. 두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가중평균을 총 네 번이 되는 거죠. 상가도 가중평균하고 오피스텔도 가중평균하고 자 이런 식으로 가중평균을 여러 번 하는 겁니다. 되셨죠? 예.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럼 자 그 앞에 6번은 이제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산만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는데 자 6번의 경우에는 지금 호황 불황 이렇게 가지고 그 아까 이거 계산해 놨잖아요. 평균이 11% 8% 5%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1번은 어렵지 않아요. 1번은 각 상품의 기대 수익률은 경제 상황별 확률에 해당 상품의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맞잖아요. 근데 기대 수익률은 상가가 가장 높고 이게 평균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 다음에 아파트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투자 위험은 했어요. 투자 위험은 투자 위험은 누가 제일 높아요? 투자 위험은 추정 수익률이 그 3번은 그냥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그다음 4번에 투자 위험은 아파트가 가장 낮고 아파트가 가장 낮고 이걸 보려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죠, 이거. 그래서 요 문제는 표준 편차를 계산해야 대답할 수 있어요. 요 6번 문제는 근데 요런 거는 일단은 뭐 실전에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면 제끼는 거지만 실전에 이렇게 다섯 개가 다 나온 제끼는 거지만 이렇게 확률이 반반일 때는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대답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4번도 맞고요. 다음에 5번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기준으로 볼 때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한다. 자, 이것도 이제 이론 공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실전에 이렇게 나오면 제끼지만 각각은 공부하는 거예요. 각각은.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얘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위험이 더 크면서 수익률도 더 크죠? 이러면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험이 크면서 똑같이 수익률도 커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 공부는 하되 이런 거는 맞추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그죠? 그러니까 공부는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실전에 이렇게 나오면은 제낀다는 거를 늘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예, 나온 김에 지금 1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10번을 보시면은 1000억 원의 부동산 펀드가 빌딩 ABC로 구성되어 있다. 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여기서 부동산 펀드 기대 수익률 10.5%,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고요? 기대 수익률만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그랬죠. 다만 지금 문제에서는 기대 수익률을 다 계산해 놓고 있고요. 다음에 비중을 말 안 해줬어요. 비중. 비중이 A 부동산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지금 100억 원으로 돼 있죠. 여기는 300억 원, 여기는 예, 금액만 했지 비중을 지금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그때는 내가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총 얼마 중에 총 1000억 중에서 100억이 A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10%, 여기는 30%, 여기는 60% 이렇게 해서 그 밑에 7% 맞나요? 6%인가? 6%, 여기는 6%, 10%, 12%, 요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6%에다가는 0.1을 곱하고 10%에다가는 0.3을 곱하고 12%에는 0.6을 곱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는 0.6%고 3%고 7.2%죠. 그죠? 6.22 7.2%. 예, 그러니까 총 더하면은 10.8%가 나오나요? 10.8%가 나올 거예요. 맞죠? 7.2 3 더하면은 10.2잖아요. 10.2에서 0.6을 더하니까 맞나요? 네, 10.8%인데 10.5라고 해서 틀렸죠. 다음에 빌딩 A는 빌딩 C보다 고위험 고수익 투자 부동산이다. 자, 위험은 그 밑에 4, 7, 10으로 되어있죠. 위험은 4, 7, 10으로 여기 4 오늘 뭔 날인가 오늘도 7, 10 자, 여기 4, 7, 10 자, 위험은 지금 얘가 지금 예, 위험이 이렇게 커지면서 수익도 커지고 있죠. 여기도 위험이 커지면서 수익이 커지고 있고 여기도 위험이 커지면서 수익이 커지고 있죠. 가면 갈수록 위험이 커지면서 수익이 커지고 있죠. 누가요? C가 C로 갈수록 고위험 고수익이죠. 자, 근데 잘못되죠. 다음에 3번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연 10%일 경우 이 투자자는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아까 예상 수익률이 10.8% 계산됐잖아요. 10.8%로 계산되면 투자해야 되죠. 요구 수익률 충족시키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펀드의 빌딩을 추가로 편입시킬 경우 이 펀드의 체계적 위험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 꼭 알아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남았을 때 제낀 게 너무 많으면 시간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찍더라도 4번 같은 거는 제끼고 찍어야지. 이론적으로는 이거는 위를 보든 안 보든 알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제가 저걸 봤는데요. 그 동영상을 봤는데 밀림이 호랑이는 아닌데 사자하고 이렇게 대결을 하는 거거든요. 야생 사자하고 이렇게 사람이 야생 사자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자도 함부로 다가오지 못해요. 사자도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당하니까. 근데 사자가 이렇게 다가오려고 할 때 약간 이렇게 위협을 하고 약간 이렇게 하면 사자도 함부로 달려들지 못하더라고. 그 사람한테. 그러면서 다가가 딱 서서히 이렇게 다가 이 뒤로 물러서니까 사자도 함부로 다가서지 않아요. 예, 사람이 정말 호랑이도 사람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함부로 예, 달려들지는 못할 거다. 다만 이제 위협을 받으면은 예, 바로 공격을 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나더라도 아예 포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보고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찍더라도 그건 빼고 찍으란다는 얘기죠. 예, 다음에 자, 5번은 이제 보실게요. 5번 예, 이거는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빌딩 ABC 중에서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빌딩 A다 라고 했는데 자 요거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걸 바로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요. 우리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1인당 소득 하면은 그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의 1인당 소득, 평균 소득 하려면은 일단 소득을 다 합해야 되겠죠. 소득을 다 합한 뒤에 사람 수로 나눠 이제 이게 분모로 가야 된다 그죠? 사람 수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위험 한 단위당 했죠. 위험 한 단위당 수익률이죠. 그럼 뭐를 분모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위험이 분모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위험이 분모로 가면 이제 이게 위험이고 예, 이게 수익률이니까 4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대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1.5고요. 얘는 7분의 10인데 예, 계산기 있으면 금방 두드리면 되잖아요. 이게 1.4xx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기 있으면 10 나누기 7 하면 되니까. 이거는 10분의 10이면 1.2잖아요. 제일 높은 거는 A죠. A. 그래서 A가 제일 높은 거예요. 됐나요? 예, 그래서 예,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이 다섯 개 지문 중에는 어떤 거는 또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예, 다만 시간은 많이 걸리니까 이런 거는 적혀놔야 돼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걸리잖아. 시간이. 그죠? 그러니까 문제의 형태를 보고서 이걸 예, 바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예, 그런 훈련도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포트폴리오에 뭐를 계산했어요? 기대수익 이렇게 했잖아요. 포트폴리오에 뭐도 계산할 수도 있고요. 위험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안의 조합들이 있어요. 여러 투자 안의 조합들이 많아요. 이걸 A 투자안, B 투자안, C 투자안 이렇게 하면은 A는 1번과 2번을 섞은 투자안이고요. B는 2번과 3번을 섞은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섞은 이 조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합의 기대 수익률 위험을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기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경우를 조사를 하면은 여기 위험이 1%짜리가 있고 수익이 뭐 몇 프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한 3%다. 위험이 1%일 때는 수익이 3%가 제일 높아요. 위험이 2%짜리를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위험이 2%짜리에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위험 2%짜리가 많을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위험 2%짜리를 다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이렇게 올렸더니 얘보다는 수익이 더 높겠죠. 위험이 더 큰 만큼. 자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위험이 3%면은 수익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높은 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에 있을까요?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에 있을까요?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에 있을까요? 이거예요. 시장에 있는 여러 투자 안들을 좀 위험이 높은 것들을 섞어보는 거예요. 위험이 높은 것들을 섞어보면은 그게 가면 갈수록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이 이만큼 커질까요? 위험은 커지는데 이제 수익은 조금씩 커질까요? 예, 이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는 조금씩밖에 수익이 더 안 커져.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이걸 가정.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수익이 커지기는 커지는데 위험이 커지는 것보다는 수익은 조금밖에 더 안 커진다는 거예요. 자, 요런 것을 효율적 전선이라 그래요.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어진 위험하에서는 얘가 수익이 제일 높죠. 요 주어진 위험하에서는 얘가 수익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결정할 때는 똑같은 위험일 때는 수익이 가장 높은 거 선택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수익일 때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이런 논들을 그러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이기 때문에 효율적 전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영역의 안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이 바깥쪽은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갈 수가 없어요. 주어진 위험에서 수익이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없어요. 이 안쪽의 것만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위험 회피형인 투자자들이에요. 자 여기 위험이 1%짜리 수익이 1%짜리 투자안이 있어요. 요거 100점 만점에 점수를 준다면은 위험이 1% 수익률이 1%면은 몇 점을 줄 수 있겠어요? 굉장히 점수가 낮겠죠. 수익이 1%밖에 안 되니까. 예, 이게 이제 10점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몇 점 줄래요? 몇 점 줄래요? 이렇게. 자 요거보다 더 높은 수익 2%짜리를 주면은요. 위험 1%에 수익 2% 주면은 요거보다는 점수를 좀 더 높게 주겠죠. 근데 요 오른쪽에 있는 걸 주면은요. 똑같은
수익인데 위험이 더 큰 걸 주면은 점수가 더 낮아지겠죠. 그럼 이 오른쪽 위에 헷갈리는 거 있죠. 위험도 커졌는데 수익도 커졌어요. 그럼 이 점수와 이 점수가 똑같은 점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안 좋은 위험도 얹어줬지만 좋은 수익도 얹어줬잖아요.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그런 점이 있겠죠? 맞나요? 그럼 다시 또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을 준다면 똑같이 이렇게 직선에 있는 이런 점을 주면은 위험이 커지고 수익 커지고 위험 커지고 수익 커지고 그럼 똑같은 점이 될까요? 아니면 위험 혐오적인 사람은 요거보다 더 높은 점을 줘야 될까요? 위험이 처음에는 커질 때 수익이 조금만 얹어줘도 됐지만 두 번째 위험이 커질 때는 수익이 더 많이 얹어져야 똑같다고 하지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요점 요점 요점이 만족도가 같은 게 아니라 요점 요점 요점이 만족도가 같은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더 커져야 되겠죠.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커져야 만족도가 유지될 거예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은 위험이 커질수록 그죠? 이게 바로 뭔가면은 이렇게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만족도가 같은 점을 연결하면 직선이 안 돼요. 이렇게 예, 곡선의 형태가 돼요. 이 점, 이 점, 이 점이 같은 만족도예요. 요거를 무차별 곡선이라 그래요. 무차별 곡선은 오른쪽으로 올라가기는 하는데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완만해지죠.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팔라지죠. 둘 다 우상향이라 그래요. 이것도 우상향이고 맞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우상향. 이것도 우상향인데 형태가 다르죠. 이걸 수학적으로 이런 거를 오목함수 이런 걸 볼록함수 이렇게 하는데 그건 됐고 이걸 위로 볼록 그냥, 그냥. 예, 그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이건 위로 볼록 이렇게 나갔잖아 이렇게 이거는 아래로 볼록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보다 또 위에 있는 요점을 주면 만족도가 더 높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가면 갈수록 만족도가 요점 요점 만족도가 같을 거 아니에요. 요점 요점 만족도가 같을 거 아니에요. 요점 요점 만족도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만족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가능한 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아요? 위에 거 선택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자 효율적 전선을 세워요. 이 안쪽 영역은 달성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이 바깥쪽 영역은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그으면 이거는 달성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영역이요. 될 수 있으면 위에 거 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점은 달성할 수 있잖아요. 요점은 근데 요점을 선택하는 거나 요점을 선택하는 거나 만족도는 같죠. 만족도는 같지만 얘네들은 달성할 수 없는 지점에 있고요. 얘는 달성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달성할 수 있죠. 그럼 요거는 달성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요거 만족도는 같은데 얘보다는 만족도가 낮잖아요. 그러면 만족도가 가장 높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요점이에요. 요점 맞나요? 요점을 최적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최적 포트폴리오 가장 좋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요점을 찾아봤더니만 여기 D더라. D D가 요점이 제일 좋더라. D를 보니까 3번 투자와 4번 투자인데 여기에 50% 투자하고 여기 50% 투자하더라. 이 투자 비중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게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그냥 부적당한 분산 투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몇 프로 이렇게 알려주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그럼 자 최적 포트폴리오가 어디라고요? 효율적 전선하고 무차별 곡선과 그냥 만난다 그러면 안 돼요. 접한다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키스가 아니고 뽀뽀 정도예요.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깊게 들어가면 뽀뽀만 해 이렇게 접하는 거. 왜냐하면은 이것도 만나는 거예요. 이것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나는 거고 이것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나는 거는 교차하면서 만나는 거고 이렇게 만나는 거는 접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표현조차도 이 부동산 학자들한테 오면은 막 엉망진창이 돼요. 만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만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접한다라고 해야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마다 이게 사람마다 이게 무차별 곡선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더 가파른 사람이 있고 완만한 사람이 있어요. 출발점을 같이 해서 비교해 볼게요. 똑같이 위험이 커진 거예요. 똑같이 위험이 커졌는데 A는 이만큼의 수익을 얹어줘야 똑같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B는 요만큼만 얹어줘도 똑같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누가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일까요? 예, A가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B는요?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도 결국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똑같은 수익 증가에 위험이 점점 더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점점 이게 커진다고 이게 커진다는 거는 위험을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 자체가 위험을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더 싫어하는 사람, 덜 싫어하는 사람, 요거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 사람을 보수적 투자자 이렇게요. 보수적이다. 위험 회피형 중에 이 사람은 공격적이다 그래요. 위험을 덜 싫어한다는 거죠. 덜 싫어해서 이런 사람들은 공격적이 돼요. 또 완만할수록. 자, 그러면은 여기 접하는 점이 지금 여기서 접하는데 더 완만한 사람이 접하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만한 사람이 접하면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완만한 사람은 접하게 되는 점이 이거보다는 더 위에 있겠죠. 접하도록 그리려면 이렇게 여기서 완만하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더 가파르게 그리면요. 더 가파르게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접하겠죠. 맞지 않나요?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위험이고 이게 수익인데 이쪽 원점으로 가까이 갈수록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은 걸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고 가늘고 길게죠. 가늘고 길게. 굵고 짧게 이쪽으로 갈수록.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효율적 전선 자체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격적인 사람이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보수적인 사람이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모양을 생각해 보면은 보수적인 사람이 더 가파르게 그려질 수밖에 없고요. 공격적인 사람이 더 완만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접하는 위치를 보게 되면은 공격적일수록 완만하게, 보수적일수록 가파르게, 요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가 되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 다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중요도가 이쪽이 더 높아요. 오히려 이게 출제는 당연히 돼요. 출제는 되고요.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시면은 그 이제 해설을 해놨죠. 180쪽 181쪽에 해설을 해놨는 걸 참고로 보시고요. 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이론은 쉬워요. 이론은 177쪽에 보면은 1번 2번 이론이 있죠. 이론은 어렵지 않아요. 자, 볼게요.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투자 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유사한 추세가 뭐예요? 유사한 추세. 방향이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유사한 추세가. 이게 좋나요? 아니죠. 틀렸죠. 1번 바로 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만 알면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어렵다고요. 이론은 안 어려워요. 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도 마찬가지 어렵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 동그라미 이제 5번 같은 거 1번에 대신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5번 그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투자 대안이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요? 요거 어떤 사람한테는 요 점이 최적이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요 점이 최적이잖아요. 사람마다 이게 다르다는 얘기요. 지금 5번 지문이 이걸 염두에 든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면은 더 쉽게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밑에 2번은
이번도 마찬가지 주식 회사채 국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추가 편입된다는 게 뭐예요? 구성 자산수가 이거 이 얘기 지금 이 얘기 구성 자산수가 다양해지면은 위험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죠. 다음에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화, 자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영향 미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영향 미치는 거예요. 다 영향 미치는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런 건 다 영향 미치는 거죠. 그런 거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 2번 틀렸죠. 다음에 3번은 투자자 자신의 무차별 구성과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프론티어가 효율적 전선 이거예요. 이거 이걸 영어로는 이제 프론티어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는 프론티어. 이거 얼른 지워야지 또 칠자를 또 잘못 썼을 수 있으니까 프론티어 이렇게 요 접점 아 맞네 다 거기 나와 있구나 접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 맞죠? 요거 말하는 거, 요거 최적 요거 요 접점에서 다음에 기대 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는 뭐 이건 앞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투자를 분산하는 것은 위험을 줄인다 이거잖아요. 분산도 위험. 그러니까 사실상 문제 이런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이런 데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넘어가시면 182쪽에서도 마찬가지. 182쪽에서도 그 1번 지문을 보시면은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건 이제 부동산 투자 장점에서 인플레 헤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인플레 헤지. 다음에 2번 체계적 위험은 지역별 또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구성 피할 수 있다.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답이 되니까 이런 거는 그냥 거저 주는 거라고요. 이런 게 1년에 한 20개, 21개 나온다니까요. 이런 게 이렇게 요거는 아주 쉬운 거지만 이 수업을 다 들어 끝까지 들으신 이 100% 합격하신 그 출석하신 분들은 떨어질 확률이 낮은 이유가 그 과정에서 듣는 것들이 예, 최소한 20개에서 21개는 그냥 거저 주는 게 나온다니까. 계속 듣기만 해도 이 풀 수 있는 게. 작년에 그런 분이 계셨다니까요. 정말 그 마지막까지 10월까지도 이게 막 숫자만 나오면 막 울렁증 있는 사람들 있죠. 진짜 숫자는 잼병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예, 10월까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눈을 피해요. 이렇게 마주치면 눈길을 피해요. 자신 없단 얘기예요. 근데 합격했어요. 합격했는데 20개, 21개를 그런 거를 다 푼 거예요. 그런 걸 안 틀린 거예요. 그러면 합격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거를 맞춰서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계속 지금 1번, 2번, 3번 계속 그런 식이잖아요. 예, 이런 것만 예, 풀 수 있다면 괜찮고요. 그다음에 그 3번에 위험 조정 할인율.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은 저기서 나온 거죠. 예, 위험 관리 기법에서 나오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거는 위험할수록 할인을 많이 하겠다 적게 하겠다 많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 예, 위험에 따라 조정됐는데 위험이 클수록 많이 할인하겠다. 다음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한다. 맞죠? 체계적 위험이 증대되면서도 상승하고 비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서도 상승하고 다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모든 투자 안에 공동으로 미치는 위험이죠. 시장 위험 같은 거. 근데 개별 투자 안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또 뭐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요. 그 세 가지에 의해서 달라지죠. 그래서 그 얘기는 앞에서 나왔다고요. 앞에서 그 앞에 요구 수익률 할 때 나왔다고요.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우리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있죠. 앞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할 때 166쪽에 붙어 나오는 거 위험과 수익이겠죠. 그 파트에서 나오는 거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 4번 문제는 5번은 이제 효율적 프론티어 그냥 지문을 뜻하는 거고요. 저 용어 뜻 정리고요. 4번 문제는 약간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 1번 지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투자 자산 A, C, D, E를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한다. 맞죠? 다음에 A와 C의 50%씩 자, 또 50% 나왔죠. 반반이잖아요. 반반일 때는 한 가운데라고요. 그러니까 반반일 때는 한 가운데. 그러니까
A와 C의 50%씩 투자한 A 플러스 C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A 플러스 C니까 자 A가 여기 있고 예를 들어서 C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A의 기대 수익률 여기 있잖아요. C의 기대 수익률 여기 있죠. 반반일 때는 어디라고요? 한 가운데라고 여기가 이게 A 플러스 C 기대 수익률이라고요. 계산을 안 해도 아시겠죠? 근데 D가 어디 있어요? D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 그러면 A와 D의 반반이면요. 얘와 얘의 반반 거의 이 정도 수준이라고요. 당연히 A는 같은데 C와 D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A하고 C하고 섞은 것의 기대 수익률보다는 A하고 D하고 섞은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예, 다음에 예, 투자자들은 투자자산 B와 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C를 선택하게 된다. 같은 위험인데 수익이 더 크잖아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C 플러스 E 세 개를 섞은 분산 효과보다 A 플러스 C 두 개를 섞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더 크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구성 자산 수가 다양할수록 분산 효과가 높잖아요.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나타내는 그 의미가 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있어요. 이 크게 벗어나지 않아 여기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굉장히 간단하죠.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걸 빼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요. 또 5번도 마찬가지잖아요. A를 선택하는 투자자보다 E를 선택하는 투자자가 더 공격적이다. 이쪽 위로 갈수록 공격적이라 그랬잖아요. 이쪽과 위로 갈수록 공격적이에요. 됐죠? 결국은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에서는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계산 문제에서는 뭐만 풀고요. 숫자만 나오는 거 딱 풀고 그러면은 예, 그 틀릴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예, 다음에 184쪽의 5번 문제도 이런 문제이긴 하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 예, 뭐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정답은 쉬운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됐나요? 자 이러면은 됐죠. 좀 쉬고요. 이제 예, 수학적 기초 이후로 좀 보겠습니다.